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서 이걸로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구 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이나 출산했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추가 공제와 출산가구 주택특별공급, 최저 1.6% 금리 특례대출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부모 급여와 천만남 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기존 대책의 확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더 파격적인 대책을 바라거나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도 좀 더 유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회성 지원으론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뭐 아 둘째를 전혀 키우는 게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현금 지원 성격에 저출생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만남 이용권 금액이 올해 늘어나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을 의향을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한 해 전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고 긍정적인 대답은 줄었습니다. 만족도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0만 원 받으려고 더 추가 출산은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 17년간 280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접근할 부분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아마 별도의 그 플랫폼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중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